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노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율법 시대도 아닌데 그 제사 좀 받아주면 안 되나? 왜 그랬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뭘 알고 뭐 제사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5대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또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5대의 제사, 번, 소, 화, 속, 속이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피 흘림의 제사고, 그 중에 하나, 소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는 곡식의, 곡물의 제사지요. 그러니까, 곡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소제는 곡물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빻아서 고운 가루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빻아서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지요. 이런 희생이 없이 그냥 올려드린 거지요. 성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온도가 틀린 거지요. 사랑의 온도가 아벨과 가인이 확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빻아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정성과 희생이 없다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첫 곡식단을 올려드려야 했거든요. 첫 곡식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첫 곡식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벨이 첫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가인의 제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지요. 철저하게 잘못되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제사는 대부분이 인간 중심의 제사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제사.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가 생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에덴 동산이었으면 이런 제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우리의 목표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가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은 이 에덴 동산 너머에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위대한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키를 준게 아니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비밀, 번호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에덴 동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거지요. 오늘도 이 제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올려드리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범죄한 것은 욕심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욕심과 하와의 호기심, 욕심과 호기심이 만나서 이런 화근을 부른 것이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녕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왜 그래 됐을까요? 가인도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동생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인의 욕심과 또 무엇일까요? 가인의 욕심과 질투심 때문이죠. 가인의 욕심과 시기심, 욕심과 시기심이 만나서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랬을까? 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띠게 될까? 정말 아픔을 겪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들이 반드시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픔을 겪는 가정의 상당수가 자식도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정말 넘어가야 될 참 한계이기도 하고 이런 아픔이기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없다가 그냥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 수가 있겠지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다. 견딜 수가 없듯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 보니까 척박한 땅에서 땅을 파고 생활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 문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물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지요. 지어지면 좋아가지고 꼬리치고 아담님 하면서 또 하나 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동물들이 돌변한 거지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너무 무서워요. 끔찍하게 무섭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류 문화가 문명이 동굴 문화죠. 동굴 문화,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동굴 문화인가? 짐승이 무서워서 피했던 곳, 그게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지내게 되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가인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가인 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동굴 문화가 아니라 성 문화지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성을 건축하는가? 가인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의 것 빼앗고 죽이지요. 그래서 끌어모읍니다. 모았습니다. 자기 거는 안 빼앗기려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하게 되지. 이 성은 짐승이 무서워서 세운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세우지. 보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상실감이 너무 커지요. 너무 고통스럽지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와가 임신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이 누굴까요? 가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남하게 해주다. 등남. 등은 실낙원 할 때는 실은 잃어버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등남 아들을 얻었다 가졌다 이런 뜻이지요. 그 고통 중에 살다가 이 가인을 딱 넣는 순간 얻은 거지요. 기쁨이 온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었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들이 이 가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특별히 이런 위안이 되는 아이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이 함께하는 이런 아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정이 교차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증오를 이야기하지. 좋을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렇기만 합니까? 쓰다 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이 아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기억난다니까요. 그때 하면서 생각나죠. 그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아들이 바로 이 가인인 거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 좋을 때 괴로울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괴로울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애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는 뭐로 바뀌까요? 이 미움은 시기심, 질투심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와 이 집착이 이 아이에게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시기, 질투심이 있고 집착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키우다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난히 질투심이 많은 애가 있습니다. 유난히 시기심이 많은 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혼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자기 사랑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엄마 뭐 몰래 뭐 눈도 찌르고 이럽니다. 그런 경우가 있듯이 질투심이 강하지요. 우리는 경쟁심이라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만은 지나친 경쟁심은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옵니다. 정말 시기심.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일 수까지 하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야 되는데. 늘 자기가 먼저였어요. 가인은. 둘째가 없었습니다. 늘 먼저였는데. 아벨은 인정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이 약한 게 바로 이런 시기심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사돈이 잘 되면 우리가 좋은 건데. 더 좋은 건데. 참 미안합니다. 우리 라이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죠. 더 좋은 것인데,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질투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몰고 온 이 살인사건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했던 지파가 누군가? 에브라임 지파죠. 이 에브라임은 특별히 첫째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도 아니었죠. 한참 밑입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위에 직계가 누군가? 므나세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나세와 에브라임인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손을 어긋나서 엑스로 당겨가지고 손을 바꿔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지. 그때부터 이 에브라임은 우쭐해가지고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먼저 앞세우지 않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지. 그리고 기도원 시대 때 기도원이 그 어려운 전쟁을 하기 힘든 그 전쟁을 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왜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냐고 이별하며 와가지고 막 달라듭니다. 그래서 그 산전사장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형님이 그래도 한 게 안 낫습니까? 예? 쫄개들 뭐 수만 명 잘 물리친 것보다 대장 하나 물리친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이야기죠. 그렇지.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 그리고 돌아가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입다 때 또 일어나지. 이따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가서 역전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또 씩씩거리면서 합니다. 왜 우리가 물려놓고 너 말고 나가냐고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지. 여러분 이따가 누굽니까? 이따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지금은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와서 달라드는 것입니다. 이따 앞에서는 못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짤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장듯이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직소리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해야 될 때가 있지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는데 아마 가인이 들었던 것이 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벼는 머리를 숙였을 거 아니에요. 아마 머리 뽀뽀다에 쳐들고 있는 보리를 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보리는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꼿꼿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보리가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당뇨에 좋다 해가지고 먹는데 그러나 보리는 약점이 바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시키려면 반을 잘라서 먹든지 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납작보리라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소화가 되는 거지. 예,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납작하게 한번 예, 돼야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제사 아니고 우리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풍성하게 내놓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게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